과연 쭈꾸미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을까? 쭈꾸미 있네. 얼마예요? 3만 원. 이거 언제 들어온 거예요? 아침에 들어온 거. 오늘 잡은 거? 네, 오늘 잡은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잡은 거예요? 이거요? 네. 상해에서 잡은 거예요? 네. 국내산 쭈꾸미라고 말하는 상인. 하지만 오늘은 국내산 쭈꾸미가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 아, 쭈꾸미 있나? 이거 얼마예요? 네? 3만 원. 국산이요? 3만 5천 원 반가 가는 국산 쭈꾸미. 이게 국산 맞아요? 네. 그러나 말과 달리 중국산 쭈꾸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매 땐 없었던 국내산 쭈꾸미가 팔리고 있는 이상한 상황. 어떻게 된 일일까? 시장의 다른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국산 쭈꾸미 쭈꾸미라고 해도 모를 정도로 국산 아예 없으니까. 그럼 구분이 안 돼요? 중국산이랑 국산이랑? 똑같아요. 다이아몬드 여기 있고요. 똑같아요. 다 이건 중국산도 다 똑같아요. 국산이랑 팔아도 30% 묻는다니까. 국산이랑 거는 국산이고 중국산하고. 살아있는 알백이라는 문구만을 보고 소비자는 국내산 쭈꾸미로 오인할 수도 있는 상황. 입구에 원산지 표시제 안내판이 무색합니다.